안녕하세요. 드로드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행방송 두루두루입니다. 오늘은 월악산 덕주사 일대와 남쪽으로 약 5km 정도 떨어진 충주 미륵 대원지를 보시겠습니다. 덕주 역사 자연 관찰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경대라고 안내문에 되어 있습니다. 덕주 산성과 덕주루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이는 게 탁소대라고 하는 바위입니다. 자, 덕주루로 들어왔습니다. 덕주 산성이 쫙 보이고 있어요. 자, 덕주사 입구로 왔습니다. 자, 덕주사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덕주사 대웅전입니다. 남근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남근석. 자, 이것은 대불정주 범잡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느티나무가 바위 위에서 자라고 있습니다. 참 희한한 경우입니다, 이게. 자, 하산길입니다. 덕주산성 동문과 덕주산성이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덕주교를 건너고 있습니다. 덕주골에 대한 시가 지금 이렇게 비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주산성 남문입니다. 덕주산성 남문입니다. 덕주산성 남문 앞에 있는 망폭대입니다. 망폭대. 충주 미륵 대원지로 왔습니다. 자, 이쪽으로 좀 둘러보겠습니다. 미륵 세계사라는 철이 있고요. 미륵 세계사입니다. 미륵 세계사. 자, 대웅전이 아주 소박하네요. 귀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청난 큰 거북 형태네요. 미륵리 석조 열의 입상은 2022년까지 좀 공사 중이네요. 아쉽게도. 자, 공사 중이라서. 사진만, 거대한 사진만 좀 걸려 있습니다. 높이가 10.6m라고 하네요. 미륵리 5층 석탑과 오른쪽에 석조 열의 입상 있어야 되는데 지금 공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는 거는 5층 석탑 옆에 있는 사각석등입니다. 미륵리 원터입니다. 원터. 지금 보시는 것은 당간 지주입니다. 당간 지주.